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우리 수질환경 기사 2021년 2회 법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81번 문제예요. 자, 쭉 지금 있는데 끝에 봅시다. 자, 환경 기술이 업무를 방해하고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이거 얼마인가요? 100만 원이죠. 그죠? 근데 이게 100만 원인데 환경 기술에 관련된 거. 환경 기술인 교육 못 받게 한 사람은 100만 원 과태료고,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100만 원의 벌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에요. 자, 82번. 산업회수 배출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요 문제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예요. 근데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언제냐? 17년도 3회 기사입니다. 거기서 이 문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볼까요? 폐수 배출 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화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은 대통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이게 틀렸습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시도 또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시도지사가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다 그랬는데, 이때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하고요. 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환경 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할때 특별이 아니고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이 아니고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특별 대책 지역. 특별 대책 지역에서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자, 우리 특별 대책 지역에서는요, 필요한 경우에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은 정할 수 있고, 또 해당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는 특별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맞죠. 특별 대책 지역인데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엄격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시도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배출 허용 기준을 정한다라고 돼 있는데, 얘는요, 폐수 무방류 배출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을 안 받아요. 왜 그래요? 얘는 그 안에서 폐수를 배출 안 하는 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적용 안 받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요, 3번이 돼요. 이 문제가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는 문제라서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다음 8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기준으로 틀린 것을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처음 나왔어요. 이때까지 나온 거는요, 배출시설 설치를 허가 받아야 되는 경우. 그래서 설치 허가 대상으로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설치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 기준으로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해설에다가 넣어놨죠. 배출시설 설치 제한 지역 해서 뭐가 있나요? 네,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적 기본법에 따라서 우리 특별 대책 지역 들어가고요. 그 다음 수도법에 따른 지역, 그죠?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그 다음에 또네 번째가 뭐예요? 1에서 3, 5. 그러니까 여기 세 가지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그죠? 지역의 상류 지역 중 배출시설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 고시한 특별자치지역의 상류가 아니었죠. 1, 2, 3.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상류. 상류 중에서도 이제 누가 지정을 하나요? 네, 고 배출시설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네, 84번 문제 봅시다. 사업장별 부가계수 묻는 문제예요. 자, 우리 여기 지금 보니까 사업장, 그죠? 규모에 따라서 사업장이 나눠지는데, 우리 1종에서 얼마? 2종, 3종, 4종, 5종, 요렇게 나눠지죠. 그죠? 그럼 우리 1종 기준은요, 얼마 이상 폐수를 2천 이상 내는 거예요, 하루에. 그럼 요거를 2천씩 잘라서 2천에서 4천, 4천에서 6천, 6천에서 8천, 그다음에 얼마 만 이상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눠서 보면은 이제 요 2천하고 4천 구간
있죠. 그럼 구간이 지금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나갑니다. 여기서부터 1.0이에요. 사업장면 부각의 수가. 1.0으로 해서 얼마씩 커져요? 아, 1.1로 하죠. 5종은 빼고, 5종은 1.0이니까 고려가 안 되는 거고, 여기 4종부터 1.1, 1.2, 1.3, 1.4, 1.5, 1.6, 1.7, 1.8.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1.0은 곱하기 1한 거니까는 부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종부터 이제 1.1부터 1.8까지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우리 같은 1종이지만 이렇게 2000씩, 그죠? 2000씩 구간이 나눠지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 개수는 얼마? 0.1씩 더해진다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알맞은 거 봅시다. 지금 일단 1.6인 거 2종 안 되죠? 그죠? 1.3인 거 2종이니까 3종 들어가니까 틀렸고요. 4종은 1.1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1종, 만 이상이면 얼마예요? 1.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